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위기를 기회로 자 윤석열 대통령이 움직였습니다. 아, 이미 어제 그제부터 그런 조짐이 보였었죠. 드디어 결단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잼버리가 파행을 거듭하다가요. 윤 대통령이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제 결단을 내리고 이들을 전부 서울로 이제 이동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새만금에서의 저 엄청난 사태가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새만금 잼버리는 오늘부로 이제 끝납니다. 내일부터 이 전체 인원이 서울 등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요. 그야말로 거대한 이동 행렬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위기에 이제 돋보이는 리더십,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다시금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나와 있는 뉴스를 조금 살펴보면요. 한겨레신문, 윤 대통령 추억 남도록 잼버리에 관광 프로그램 긴급 추가하라 지시를 했었죠. 이게 어제 그제 벌써 나왔던 뉴스고요. 동아일보, 윤 대통령 잼버리 무더위 위생관리 만전을 기하라. 식중독 업계 각별히 살펴라. 그 밖에 뭐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시설을 좀 이렇게 청결하게 항상 유지하도록 하라. 이런 꼼꼼한 지시까지 다 했습니다. 자, 윤석열 잼버리에 한국 관광 프로그램 추가하라. 이 뉴스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요. 잼버리의 기본 목적에도 거기서 뭐 무슨 생존 체험하는 게 이런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알리는 그런 어떤 시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대통령이 이제 바로 핵심을 찔렀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때 벌써 정부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잼버리 대회는 연맹이 따로 있는 거죠. 세계 연맹이. 이제 거기서 모든 결정을 합니다만 어떤 비상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그 개최국에 이제 이 중앙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또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요, 지금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런 국민적 공감, 그리고 지금 참가한 각국 대표단도요, 너무도 무덥고, 그 현지 상황이 악화되어 있는 거죠. 거기가 일종의 그 개발된, 간척지 같은 곳이기 때문에요. 거기는 일단 물이 한번 고이게 되면 잘 빠지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습지, 넙지들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행사를, 대규모 행사를 치르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한 장소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 지금 새롭게 올라오는 게 지금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요. 태풍이 지금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태풍이 이제 곧 이제 들이닥치기 전에 카눈이라고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을 정면으로 이제 관통할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비상조치가 필요한 시점에 대통령이 긴급 명령을 내린 겁니다. 새만금 잼버리를 이제 수도권으로 옮긴다. 내일 버스 천 대를 동원해가지고요. 그야말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거대한, 버스의 행렬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려 천 대입니다. 천 대. 자, 이 관련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이제 이것을 긴급 대책을 마련했고요.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하는 거죠.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태풍 내섭으로 태풍이 전라북도가 영향권에 들게 돼 영지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어제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책 마련 지시로 대피 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긴급 지시입니다. 그러면서 내일 8일이죠.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동안 순차적으로 대피가 이루어진다. 대피 대상 인원은 현재 잼버리 영지에 있는 156개국 3만 6천 명 전체가 해당이 되고 버스 총 1000대 이상을 동원할 예정이다. 제 기억에는요, 이렇게 거대한 버스가 동원된 적은 없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대규모, 초대규모 국가적 어떤 이벤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거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세계 뉴스에 타전이 될 것 같아요. 자, 버스는 국가별로 배치할 예정이고요. 의사소통의 편의를 위해 통역 요원도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나선 게 지금 정부 각 유관 부서 전체가 지금 합동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번 대피에 걸리는 시간은 6시간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더 걸릴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송 과정의 안전과 질서 유지, 원활한 이송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요, 내일 오전 10시부로 더 이상 새만금에서의 활동은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새만금 잼버리는 끝난 겁니다. 자, 이걸 갖고 이제 대한민국과 이 잼버리가 만난 겁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요, 저들이 지금 걸핏하면 이 행사를
자신들이 저지른 그런 어떤 범죄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짓인데도 현 중앙정부를 향해서 계속해서 중앙정부 탓을 하는 그런 어떤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좌파 진영은 난리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칫하면 문재인 그리고 민주당 전체가 지금 뭐 개박살 날 것 같으니까요. 전라북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행사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행사가 아니고 중앙정부가 지원한 전라북도의 행사입니다. 전라북도의 행사.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 혹은 국가 예산으로 했을지라도 실제 이걸 운영하는 주체, 뭐 조직위원회 전체가 전부 그쪽 야권 인사, 현재 야권 인사들, 전라북도 인사들, 이들이 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겁니다. 설사 자기들이 이제 이런 행사를 이제 진행하며 있었어요. 중앙정부가 뭐 감나라 배나라 하면 듣지도 않아요. 지방자치 시대에 왜 중앙정부가 일일이 이렇게 간섭을 하느냐. 뭐, 심지어는요.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뭐 독식하겠다는 거냐? 독재하는 거냐? 이렇게도 반발할 수 있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지니까 중앙정부 니들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건 정말 새빨간 구라고요. 저들의 이제 그 평소 잘 써먹는 그런 거죠. 그 오리발 내밀기 이런 거고요. 내로남불이죠. 뭐 문제가 터지면은 니들 책임이고 좋은 일 있으면 다 자기 거고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요, 중앙정부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8월 7일 기사를 보십시오. 오늘 아닙니까? 1년 전에 전라북도 지사가 잼버리 예산을 추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벌써 대통령은 전폭적으로 지원하라. 정부 예산에서 여력이 있으면 뭐 아낌없이 지원하라고. 그때 벌써 이야기를 했고요. 특별교부세 60억을 지급했다는 것도 뒤늦게도 알려졌고, 그리고 윤 대통령은 진심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런 사태가 터지니까 당황스럽다. 중앙정부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이건 중앙정부가 나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행사 전체에 대한 뭐 관심은 굉장히 크죠. 뭐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눈여겨보고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모든 것을 컨트롤했던 것은 조직위가 따로 있었고요. 그 뭐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한 부안군을 중심으로 한 그 행정 그 주체가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 속에서 열렸던 세계 잼버리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식 아닙니까? 그리고 세계 모든 국가가 잼버리를 열 때는 그것을 유치한 조직위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겁니다. 거기서 뭐 안보까지, 보안까지도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원래는. 요즘 보면요, 무슨 행사를 하나 열더라도 제법 규모가 있는 같은 그 행사 같은 것이 있으면은 미리 이제 조직위원이나 주최 측에서 경찰 병력을 또 요청합니다. 경찰이 어느 정도 와서 여기 저 뭐 안전 위해 가지고 조금 뭐 수고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다 해요. 그것처럼 이번에 이런 큰 행사를 할 때는 당연히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측면도 있고 그리고 기반 시설 같은 쪽에 너무도 미흡했던 겁니다. 화장실 문제, 뭐 식사 문제, 뭐 등등하고 뭐 여러 수도 없이 많은 문제가 터진 겁니다. 단순히 덥다 그 이유 하나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총체적 부실이다. 6년 전부터 지금 준비해왔던 게 이런 지경이라면 이건 말도 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회 성공을 위해서 무려 99차례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게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100차례 안 된 게 정말 기이할 정도입니다. 99차례나 100차례나 그게 그겁니다만 거기에 들어간 비용도 지금 완전히 확인된 건 아닌데요. 이거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정밀 분석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해외 출장비만 500억 들어갔다 이런 말이 있어요. 500억이 넘게 들어갔다. 설마 아니겠죠. 출장 가는데 500억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50억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엄청나게 흥청망청 돈지랄을 했던 겁니다. 그래 놓고 지금 행사를 이런 식으로 망쳐버린 겁니다. 중앙정부도 뭐 그렇고요. 그 국회 차원에서도 엄청나게 지원을 했어요. 이 세만금에다가. 그럼 그 많은 예산은 다 어디 갔냐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갖고 이제 엄청난 그 공방이 벌어지겠죠. 자, 현재 말이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춘천 남이섬 평창 올림픽 시설에 잼버리 퇴소자 한류 체험 프로그램 긴급 마련했는데요. 하루 만에 뭐 완전히 여기 준비가 다 됐다 그러네요. 여기도. 그리고 언제든지 대규모 인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일을 그들은 6년이나 준비를 해놓고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뿐 아니고요. 고성도 지금 그렇습니다. 고성은 이미 이번에 그 대회 유치를 위해 가지고 저쪽 이제 전라북도하고 이제 대결했던 그런 곳이죠. 강원도 고성 말이죠. 거기도 지금 순식간에 대규모 인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끝났다 그럽니다. 만 명, 2만 명 오라 이거야. 다 그대로 그냥 뭐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순식간에 하는데 왜 거기는 6년간이나 준비를 해놓고 저 개판을 쳤느냐는 겁니다.
지금 보면요, 저 우리 이제 조계종 같은 데서도 지금 나섰죠. 전체 모든 산문을 열겠다고 합니다. 거기는 템플스테이 같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다도 예절도 배우고 우리 한국의 문화를 또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이 사찰이 있는 곳은 또 시원하지 않습니까? 여름에 딱 적합하죠. 그런 식으로 문화 체험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서울에서 대규모 이제 K-POP 공연을 할 수도 있겠죠. 상암 월드컵 뭐 경기장도 있고 뭐 잠실에 또 주 경기장도 있지 않습니까? 등등했어요.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를 벌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젠보리에 참여한 세계 각국의 이 소년 소녀들은 오히려 더 좋은 추억을 만들고 체험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수도권에 있는 또 많은 대한민국에 알려진 어떤 문화 관광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어떤 좋은 효과를 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것은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국민의 그 힘 의원이 아닙니다. 여기 국감에서 젠버리 폭염을 꼬집은 의원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원택이라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이 기반시설은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었다. 그들의 책임이다. 그때 다 했어야 되는데 뭐 했느냐 이겁니다.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좌파들은 현 정부가 어쨌거나 이 정부 뭐 들어선 지 1년 넘었으니까 니들 다 책임져. 니들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프레임 걸고 있는데요. 이건 삼척 동자도 진짜 배꼽 잡고 웃겠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정말 안하무인 후한무치 뭐 온갖 그런 어떤 철면피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위기를 기회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이 돋보이는 상황인데요. 영국이 제일 먼저 철수 이야기를 꺼냈고 결국에는 그 대회에서 이탈을 했었죠. 그런데 그들이 바로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전부 수도권으로 다 들어간 겁니다. 전부 서울 쪽으로 다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서울에 오게 돼 너무나 흥분됩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도시이고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죠. 오히려 이런 쪽에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희망이 보인다. 자, 여기서 말이죠. 이 수많은 인원을 제대로 이제 이렇게 통솔하고 뭔가 이렇게 안전사고 없이 잘 대회를 마무리 짓게 할 수 있다 그러면요. 오히려 새만금에서 있었던 것보다도 더 거대한 국가적 이익이 생길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요. 원래 이렇게 실망했다가 다시 좋아지는 과정이 거기서 어떤 느낌표로 스프라이즈한 어떤 느낌표로 다가온다 그러면요. 그건 더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그래 맞아. 우리가 올 때는 이런 나라였어 라고 다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새만금에서는 그걸 못 느꼈잖아요. 여기가 대한민국 맞아? 한국 맞아? 응? 뭐 날씨가 이래. 근데 행사 장소가 또 왜 이래. 나무는 한 그루도 없고 그늘도 없네. 화장실은 왜 이렇게 더러워. 나오는 식사는 또 왜 이 모양이야. 온갖 불평불만이 터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오히려 이런 대통령의 결단으로 말미암아요.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바뀐 겁니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이제 돌변하는 거죠. 앞으로 남은 한 일주일 정도 이들에게 정말 추억이 될 수 있는 멋진 행복한 시간을 이제 만들어줘야 되겠죠. 젠보리라고 하는 게요. 그게 뭐 극한 체력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생존 체험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계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우위를 서로 다지고요. 인류의 그 뭐 공영을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좋은 뜻을 나누고 그리고 추억을 만드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이걸 계기로 태풍이 올라온다는 어떤 이런 또 외적인 요인도 지금 결합이 되면서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그 뭡니까 새만금 젠버리는 끝을 내고 대한민국 젠버리가 지금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젠버리가 새롭게 옷을 갈아입었다. 이제부터 진짜 젠버리가 시작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지도자는 위기에 강해야 됩니다. 위기 국면에 너무 떠들이고 시간 끌고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순식간에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게 주요하고 이렇게 먹힐 때는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역대로 보더라도 위대한 지도자들은 평소에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애기치 않은 돌발 상황에서 플랜 B를 가동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또 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순발력 있게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움직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행사는 중앙정부 행사도 아니고 이거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은 전라북도하고요. 그리고 세계연맹입니다. 젠버리 세계연맹. 그들을 설득을 했다는 얘기죠. 결국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정치력입니다. 그리고 리더십이고요. 자,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중요한 뉴스인 만큼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이 이제 파행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각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전부 뭐 솔솔수범 해서 나서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을 보면서요. 아직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윤 대통령의 저런 어떤 결단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기업들을 보니까 정말 힘이 됩니다. 오직 하나 이제 눈에 거슬리는 것은 저 더불어민주당의 저 이제 개딸들이 있죠. 좌파들. 이제 그들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누구 책임이냐? 저 대통령 된 지 언젠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 소리만 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요. 국민의 이름으로 지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였습니다. 김지윤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